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동물들 12가지! 어떤 거대한 동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가장 거대했던 거북이 아르켈론. 약 8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거북이. 4m가 넘는 길이와 체중은 약 2톤 가까이로 추정. 두 번째, 거대 도마뱀 메갈라니아. 4만 년 전까지 호주에 살았던 왕 도마뱀의 한 종류.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도마뱀으로 몸 길이 7m, 체중은 1.9톤의 이름. 세 번째, 거대곰 악토테리움. 육상 육식 포유류 역대 최대 종이자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곰 중 최대 종. 1.7m의 높이와 2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이족으로 일어설 시 높이 3.5m까지 늘어나. 네 번째, 거대 절지류 아르트로 플레우라. 3억 년 전 살았던 절지동물로 최대 2.6m 길이를 자랑했습니다. 다섯 번째, 거대 뱀 티타노보아. 5천만 년 전 살았던 거대 뱀으로 12.8m의 길이와 1.1톤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거대 어류 리드시크 티스. 중생대 쥐라기 후기, 오늘날 유럽 대륙에서 서식한 경골 어류 일종. 몸 길이는 최대 16m, 체중은 최대 20톤으로 추정. 일곱 번째, 거대 조류 아르젠타비스. 2500만 년 전 살았던 거대 조류로 지구상의 새들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. 날개의 깃털은 1.5m, 폭 20cm로 추정. 날개를 폈을 시 8m까지 길이가 늘어나. 여덟 번째, 거대 익룡 케찰코아틀루스. 멕시코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 케찰코아틀루스는 날개를 가진 뱀이라는 뜻. 6800만 년 전 살던 거대 익룡으로 최대 21m의 길이, 몸무게 200kg으로 추정. 아홉 번째, 거대 포유류 파라케라테리움. 신생대 제3기의 올리고세 후기에서 마이오세 초기에 걸쳐 아시아에 살았던 멸종된 포유류. 길이 9m, 몸무게 20톤을 가진 것으로 추정. 열 번째,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 흰긴 수염고래. 흰긴 수염고래는 길이 7m로 태어나 27에서 30m의 길이, 160톤의 몸무게로 성장하고 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. 열한 번째, 거대 곤충 메가네우라. 3억 만 년 전 살았던 잠자리로 날개 길이만 65c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의 종. 1880년에 석탄 채굴장에서 화석이 발견됨. 열두 번째, 거대쥐 포베로미스 펙터르소니. 800만 년 전에 살았던 쥐로 몸 길이 3m, 꼬리 길이 1.5m, 몸무게는 250kg으로 추정. 이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얘기만 들어서도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사람의 거의 뭐 몇십 배, 몇백 배의 크기잖아요. 실제로 보면은 정말 지릴 것 같네요. 도마뱀 막 이런 애들이 저보다 크면은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거대했던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이거 끝나고 다 찾아볼 거예요, 사진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